안녕하세요. 간지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볼킥즈의 후브 아티스트 프랭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튜토리얼은 바로 리프팅입니다. 리프팅은 몸을 띄우는 동작을 의미하며 포켓과 마찬가지로 암파시블 트레이닝에서 부여한 명칭입니다. 다른 계열의 트레이너들은 행 드리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리프팅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포켓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공이 손에서 떨어지면 리프팅 동작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켓부터 익히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프팅은 크게 수비자와의 간격 조정, 공격 리듬 조정, 코트 상황 리딩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프팅의 종류로는 좌우 리프팅과 전후 리프팅으로 나눌 수 있고, 높이와 보폭은 수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을 할 때는 디딤발이 중요한데요. 양발 어느 쪽 모두 디딤발이 될 수 있으며, 디딤발 후 무릎을 차며 시저 스텝으로 양발을 공중에 띄워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습 방법으로는 콘을 가로선상에 일정 거리에 두고 좌우 리프팅 보폭을 크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사선 방향으로 콘을 위치시켜 전진 리프팅을 연습하기도 하며, 사각형 꼭지점상에 콘을 세워놓고 제자리에서 연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리프팅 이후의 동작인데요. 리프팅이 진행되는 동안 공격자는 수비자 및 코트 상황을 읽고 다음 동작을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리프팅을 했을 때 수비자가 뒤로 물러나거나 진행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면 수비 리듬이 공격보다 반박자 더 밀리게 되므로 뒷발을 빠르게 짚으며 풀업 점퍼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전진 리프팅으로 간격을 좁힌 후 오프핸드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돌파를 하기도 하며, 연속으로 리프팅과 시프트 크로스오버 혹은 헤지테이션으로 수비자 리듬을 반박자 밀리게 만들어 놓고 슛 혹은 돌파를 하기도 하고, 속공 상황 시 리프팅, 크로스잽, 유로스텝으로 수비자와의 간격을 순식간에 좁혀 얼린 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인게임에서 픽앤롤 상황 혹은 드라이브인 중 리프팅으로 팀메이트의 움직임과 수비자 대응을 읽은 후 패스 혹은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프팅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계 동작과 합쳐 활용하면 위력이 배가 되는 기술입니다. 리프팅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격 리듬과 거리를 조절하여 수비를 어렵게 만들지만, 연계 동작이 추가되면 경우의 수가 많아져 수비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빠른 속도와 평소 본인의 패턴을 정해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처음 몇 번은 통하겠지만 이내 더블팀 트랩이나 발이 빠르고 거친 수비자에게 패턴을 익히게 되어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농구는 코트 위의 상황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하여 플레이를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리프팅을 자유자재로 익혀서 경기를 여유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킥즈의 후브 아티스트 프랭키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구독,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